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집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잘 됐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세요. 제가 볼 때 그 완전 천부적인 뭐 속된 말로 이제 셔터맨이라고 그러죠. 뭐 수치 맞추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노트북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네, 그랬습니다. 지필하시고 네. 조금 진지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장사를 계속할까라는 생각. 제가 46살 때까지 범죄도시 그때가 이제 3년차였었는데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영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과감하게 접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완전히 끝내려고 스페인 여행을 갔었던 거였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녹화가 끝나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보러 가기로 딱 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해 가을까지인가요? 제가 의식적으로 한국 영화를 보러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도시 3,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잠, 30일 이 영화 다섯 편만 이른바 투자의 관점에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넘겼다고 하죠.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저는 1, 2, 3 중에는 그래도 오리지널 범죄도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여기다가 배우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공전의 히트작이죠. 드라마 카지노 등 웰메이드 K-콘텐츠로 한국 관객을 넘어서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입니다. 이번 연말에 대종상 영화제 시리즈 부문 감독상도 수상을 하신 분인데요. 영화감독 강윤성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독님 뵈니까 제가 뭐 잘하지 못하지만 범죄도시 속 대사 하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혼자 왔니? 그 범죄도시 오리지널은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 쓰시고 네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거? 사실 초고를 쓴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초고는 한 2, 3개월 만에 작업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 진행을 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됐어요. 네. 당시 이제 마동석 배우가 마속도 역할로 이미 캐스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같이 마동석 배우랑 같이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였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마동석 배우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었고 예. 저도 이제 신인 감독이고 예. 또 이야기도 뭐 경찰이 조폭 잡는 이야기다 하니까 식상하다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투자가 잘 안 돼서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고친 작업이 한 32번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그 투자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한 그 시나리오 작업만 3년을 했습니다. 3년을요? 예. 그러면 마동석 배우는 그 감독님을 뵈면 그냥 정말 은인이고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뭐 동덕이하고는 이제 서로 친구니까요. 예.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요? 예. 첫 번째 숫자를 저희에게 주신 게 50을 주셨어요. 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상 요즘 한국 영화 콘텐츠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역설적으로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 시장이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오. 작년에 드라마가 한 250개 정도, 250편 정도가 제작이 됐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는 한 50편 정도. 그렇게 줄었어요? 네네네. 네. 왜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와 영화가 동시에 지금 위기 상황이 됐는데 영화는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극장이 운영이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영화가 개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묻히게 되고 투자가 안 되게 되면서 돈이 안 도는군요. 네, 돌지 않게 네. 된 상황이 된 거였죠. 근데 그거에 이제 반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OTT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집에서 다들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서로 경쟁적으로 OTT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시장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가지고는 사실상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모든 OTT가 적자를 크게 본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OTT뿐만 아니라 공중파까지도 드라마 제작 편수를 줄이게 되는 올 들어서 조금 한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보릿고개에 역병이 든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말은 어떤 유명한 제작자분께서 하셨던 말인데 네. 보통 저희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제 보릿고개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릿고개 역병이 돌 정도다라는 게 네. 지금의 영화와 그 예. 드라마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둘 다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리자 많은 제작진들과 배우들한테는 좀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한편으로 보면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OTT 플랫폼에서 돈이 될 만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작품에는 엄청난 물량 공사를 한다라고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들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의 경우가 약간 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결국 OTT는 구독 경제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작년에 서로 경쟁적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작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없었어요.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구독자가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OTT는 뭐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네. 해외 업체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예. 다들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는 형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품의 퀄리티도 그렇지만 막상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개봉 그 배급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시장도 원래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본이 있었는데 예. 그 자본이 돌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영화가 뭐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드라마는 뭐 엄청나게 성공적이라고 하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이게 산업업계 전체의 변화랑도 또 맞물려 있어요. 예. 사실 지금 예능도 되게 어렵거든요. 예능도 예전에 한 뭐 10개가 제작됐다면은 그 개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광고 시장인데 그렇죠. 예전에 광고는 전통적으로 방송 광고나 미디어에다가 투자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광고가 이 유튜브나 인터넷 채널이 많아지면서 예, 돈이 분산되기 시작을 한 거였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능조차도 이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의 단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능조차도 이제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능인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사회나 이제 미디어가 변하게 되는 하나의 그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이런 전통적인 영화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추세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OTT로 좀 넘어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70, 80%는 극장이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 70, 80% 이상이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서 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2시간 정도 분량의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가장 밀도 있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영화관이다라는 건 증명돼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한국의 영화관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뭉켜 있는 그 매듭을 누군가가 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 하긴 제가 그 한 1년 전에. 아주 오랫동안 쓰던 집에 TV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한 십몇 년 만에 바꾸니까 그래 좀 과용하자 그래갖고 90인치를 샀거든요. 예, 예. 90인치를 사고 나서는 저희 부부가 둘이 사니까 야 이걸로 영화 네, 보자 네. 하는 빈도가 훨씬 많아지죠. 그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바뀌었을 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흐름이 바뀌고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물론 OTT가 잘 대세가 되고 좀만 기다리면은 보고 싶은 영화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은 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맞아요. 웃으면서 예. 서로 반응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보기 원하거든요. 예. 그것도 컬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넷플릭스를 제외한
OTT들이 이쪽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넷플릭스만 살아남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국내 업체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 마저도.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OTT 시장의 또 다른 문제가 이 IP 귀속 문제가 있더군요. 보니까 지금 감독님 작품이 만약에 글로벌 OTT에 올라간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I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모든 OTT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다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계약을. 본인들 걸로.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IP를 지키면서 그 이후에 벌어 있는 그 2차적인 그렇죠. 판권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OTT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이득을 보장을 해주면서 모든 IP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사실상 부가적으로 나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근데 카지노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네요. 그걸로 끝난 건. 디즈니에서 받은 그걸로. 네. 예. 아까운데요.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계속 저희들끼리도 좀 논의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이제 창작자가 이 창작을 버텨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지적재산권에서 오는 그렇죠. 수익이라고 보거든요. 예. 하다못해 음악이나 뭐 모든 분야가 다 지적재산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를 물려가지고 몇 년까지 가져간다라고가 있는데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감독이 그 지적재산권을 갖는 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는 이제 다 배급사가 갔습니까? 원래? 제작사가 가지고 제작사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독으로서 데뷔하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으면은 자기 제작사를 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지적재산권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창작의 힘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보는데 예. 그게 막혀 있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 그 올라가 있는 그 감독님 작품 카지노를 볼 때 약간 감회가 조금 묘할 수 있겠네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볼 수 있다라는 그 통로. 예. 그거는 과거에 없었던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상상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자본력. 예. 이런 것들은 정말 높게 평가하고 저희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이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가수분들도 요즘 활동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시나 그래도 맞아요. 예, 저작권으로 예, 예. 예, 가끔 뵈면 참 부러운 맞아요. 그런 분들이 예. 있으시던데 두 번째 수련 47을 주셨는데 그거 저 알 것 같아요. 늦가기 데뷔하신 예, 거죠? 47에 예, 예. 범죄도시가. 예, 예. 그전에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감독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한 길만 파고 살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30살에 상업영화 감독 데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나름 고 나이 때 조망도 받고 그다음에 빨리 데뷔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1년 준비하고 그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도시로 데뷔할 때까지가 딱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시간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작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 엎어지고 또 준비하다 엎어지고 매 순간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눈앞에 있는 희망을 잡으려고 가다가 또 그 희망이 사라지고 또 희망이 생기면 또 희망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런 걸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 중년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럼 경제적인?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집사람이 깃발을 딱 들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네,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죄송하죠. 어떤 건지 여쭤봐도 네, 그게 처음에는 삼청동에서 2008년도부터 이제 구두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두 가게요? 네. 여자 구두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예. 당시에는 삼청동이 약간 그런 막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약간 이제 좀 고풍스러우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몰리진 않았지만 예, 예. 뭐 즐겨 찾는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고급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잘 됐습니다. 삼청동이면 네. 어느 쪽인가 쭉 그 올라가다 보면은 경찰 하하이 수제비도 있고 예 네. 거기 가기 전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있죠. 네. 경찰 파출소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예. 공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네. 거기에다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장사라는 걸 한번 해봤던 거죠. 구두 가게를. 네. 저와 공통점이 있는데 저도 인생에 네. 처음으로 신발 가게 했잖아요. 아, 네. 뉴욕에서. 아, 네. 네. 근데 오픈하자마자 잘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그 가게를 나오게 된 상황이 됐고 예. 제가 이제 또 뭐 그때 뭐 어떤 작품 준비 중이었었는데 1년 정도 안에는 되겠지 하고서 또 그거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작품이. 그랬더니 이제 집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여기 좋겠다 해가지고 찍은 데에다가 거기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떤 그런 촉 같은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저기다 하면은 왠지 잘 먹힐 것 같아 해가지고 당시 그 가게가 그냥 부동산으로 있었던 가게였었는데 아 부동산 자리를 네. 옷가게로 네. 바꾸신 옷가게로 거예요? 바꿔 그마저도?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한 7.5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었는데 네. 옷가게를 열었는데 또 열자마자 잘 되는 거예요. 첫 달부터 그래서 그렇게 5년을 했습니다 옷가게를. 예. 그래서 참 그때 조금 진지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장사를 계속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장사 운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장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뭐 속된 말로 이제 셔터맨이라고 그러죠. 예. 가서 아침에 뭐 문 열고 청소하고 할 일이 꽤 있어요. 네, 옷가게 네, 신발가게가 네, 네. 네,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예, 할 일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막 뭐 수치 맞추고 막 이런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 노트북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 카페 가서 예, 글을 씁니다. 집필하시고. 예, 예. 그래서 다 이제 집사람이 뭐가 떨어졌어, 뭘 가져와야 돼 하면은 그 심부름 갔다 오고, 저녁에 끝나면 같이 퇴근해가지고 뭐 장 볼 거 장 보고, 그런 삶을 한 6년 정도 살았었던 거죠.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데뷔할 때까지 17년이 걸리긴 했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또 장사 6년이 또 장사가 잘 됐고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뭐 공교롭게도 저희가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네. 아기에 대한 뭐 그런 책임감도 없고 하니까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6살 때까지 범죄도시 그때가 이제 3년 차였었는데 3년 동안 투자를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는 아, 더 이상은 영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대학 2학년 때부터 한 목표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영화판에 있었는데 그런데 네. 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동화줄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접자. 일단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영화를 완전히 끝내려고 스페인 여행을 갔었던 거였죠. 근데 빚이 한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카드 빚이. 네. 근데 일단은 그간 해왔던 나의 인생에 대한 다독임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정리를 위해 가지고 스페인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집사람이랑 그냥 무조건 카드로 긁어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을 이렇게 쭉 돌면서 마치 어느 가게를 갔더니 거기에서 올리브를 먹어봤는데 올리브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먹었던 올리브는 싸구려였는지 네. 다 짜기만 했는데 네.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유가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걸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해야겠다. 그냥 사업을 하세요. 제가 네. 볼 때 그 완전 천부적인 네. 장사. 그래서 올리브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도매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업주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작사 대표가 카톡으로 범죄도시 투자가 됐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7년 동안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 또 이제 뭐가 되고 막 하니까. 네. 그 문자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 5분간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답을 하지? 응. 난 여태껏 정말 열심히 했어. 이제는 그만할래라고 답을 할까? 아니면은 오, 너무 잘 됐네. 뭐 이렇게 답을 할까? 한 진짜 5분간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잘 됐네. 어디가 한대? 잘 모르는 회사. 이거 잘안될 텐데 하면서 그래도 일단 뭐 남은 여행은 다 하고 한국 돌아가서 얘기해 가지고 한국 돌아가 가지고 이제 뭐 범죄도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조금 진행되다가 그 투자사가 돈안낼줄 알았어요. 보통 영화는 한 2주 단위로 이렇게 돈을 입금이 돼야 얼마씩 되는데.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약실장한테 물어봤죠. 야, 돈이 제대로 들어오니? 했더니 들어온대. 그래서 또한 2주 지나가지고 야, 돈이 들어와? 들어온대. 그래서 그좀 이상하다. 막 이상하다. 이러면서 내 인생에 이러지는 지나가죠. 않을 텐데. 맞아요. 제 인생에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되니까 막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소름이 엄청 돋았어요. 왜냐면 구두도 신발이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화를 팔았고 운동화 팔면서 옷과 모자도 같이 팔았거든요. 뉴욕에서. 그때 저도 한국 금융회사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아주 높은 분이 뉴욕에 여행을 오셨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때 너무 막그 황폐한 상황이고 너무 막 지쳐 있는 상황이라 응당 나가서 저녁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너무 힘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알던 분이고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분이라 뉴욕에 설렁탕 집에서 이렇게 설렁탕에다 소주를 한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김이사, 그때 제가 이제 최종 직함이 이사, 김이사, 이제 들어오지 그래. 뭘 그렇게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됐잖아. 들어와.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 그리고 어렵지만 장사가 비교적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기회들을 보고 있을 때고 가족들도 다 미국 생활에 만족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왜 문자 받으실 때 5분 동안 망설여.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뭐 누구님 누구누구님 저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시든가요. 그때 그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그냥 안 들으시고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몇달 있다가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었을 때 저에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그분에게 뉴욕에 누가 있노라고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08년도 7월에 뉴욕에 장사를 접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그때 저 됐어요. 제 인생에 영화 없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범죄도시는 없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범죄도시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강연 요청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강연을 하면서 첫 강연에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처럼 잘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그런 강연을 보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버텨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상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갔었을 때그 하나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자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봐도 영화 감독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 감독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안될 때는 과감하게 그만둘 줄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막상 너무 하나만 바라봤을 때에는 모든 게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성패 여부를 가늠하게 되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대학교 2학년 때면 우리 나이로 21살 정도니까 47세 데뷔면 그죠? 한 25, 6년을 이제 영화판에 계셨던 거고 그때그때마다
아, 엎어지고 엎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구두가게 옷가게 네. 하신 건데 와 저는 오랜 기간을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예.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영화라는 일을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그 예. 46세의 그 나이에 내가 뭘 할까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스키 타는 거라도 좋아했다면은 내가 46세 영화를 그만둘 때 어 난 그러면 앞으로 스키 목숨 걸고 살 거야라고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서글픈 제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강연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취미 하나는 있어라. 좋아하는 거라도 정말 영화 좋아하더라도 적어도 뭐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라. 여행을 좋아하면 나중에 내가 영화 그만뒀을 때 나 그럼 여행사라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여행 가이드라도 해봐야지 라는 목표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너무 서글펐습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 더더군다나 열심히 직장생활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카지노의 최민식 배우가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캐스팅을 했고 또 촬영장에서 항상 보셨을 텐데 네. 어떤 배우입니까? 우선 최민 선배님 캐스팅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전에 인턴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아시죠? 예. 로버트 드 니로랑 로버트 니로 나왔던. 예,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하려고 최민 선배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국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제작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한국 워너브라더스가 철수 제작 철수를 선언을 해요. 예. 갑자기 저희는 이제 붕뜬 상황이 돼버린 거죠. 최민 선배님이 먼저 강아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 없잖아. 뭐 써놓은 거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카지노 대본을 17개를 써놨어요. 어허. 그래서 선배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거의 한 이틀 만에 다 보시고 네. 강아도 이거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고 했었고 촬영 현장에서는 항상 가장 맏형이시고 저희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거의 그냥 뭐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웃기려고 되게 해주시고 원래 또 재미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항상 후배들한테 좀 편하게 그러니까. 다가오시려고 네.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죠. 그 조폭 영화 있잖아요. 네. 하정우 씨랑 같이 나왔던 범죄와의 전쟁. 네. 내가 니그 서장하고 남천동 살지 막 그게 아니니까 뭐 잘하시는 살아있네. 네. 마지막 저 숫자로 80을 주셨어요. 원래 70을 주셨다가 바꾸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언제까지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예.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한 7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스콜세지 형님을 생각해보니까 80이 넘어서도 그렇게 왕성한 활동과 지금 현존하는 뭐 감독들이 다 우러러볼 정도의 작품을 예. 만드시니까 예. 아 나도 목표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예. 80까지 정말 힘이 되면 하겠다인데 막상 또 뭐 어떤 후배 감독들한테는 자기들의 기회를 막 뺏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도 사실 대중이랑 또 사람들의 평가가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는 계속 작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 물론 당연히 그때가 되면 기회도 주어지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80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계속 있는 거고 오늘 인터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영화 시장 뭐 드라마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좀 더 좋은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의 성공과 그런 세계적인 뭐 그런 주목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하루빨리 좀 더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돼서 콘텐츠에 종사하는 분들 또 배우분들 이런 네.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한테 세계 관객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새 작품 준비도 잘 해주셔서 네네네. 한국의 K-콘텐츠가 그 작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을 잘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